네, 안녕하세요. 보컬 브리즈, 네,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자, 유리막 코팅. 워낙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자, 유리막 코팅 제대로 시공 받으시려면 어떻게 시공하는 곳을 찾아가셔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유리막 코팅, 말 그대로 유리 같은 피막을 형성하는 그게 바로 유리막 코팅입니다. 이 도장면에 얇은 피막을 올려주는 게 유리막 코팅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리막 코팅을 발수만 잘 나오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소비자들도 뭐 비딩 나오고 발수 잘 되면 뭐 초발수가 되면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유리막 코팅은요, 초발수가 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초발수가 되면 좋겠죠. 하지만 유리막 코팅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리 같은 피막을 만들어주는 게 유리막 코팅입니다. 유리 같은 피막을 만들어서 자동차 표면에 오염물질, 그다음에 워터스팟, 각종 뭐 새똥이라든지 날파리 터진 자국들, 벌레 사체 이런 것들이 클리어층에 파고들지 않게끔 이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유리막 코팅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자외선을 차단시키고 햇빛을 차단시키면서 도장면의 이 표면이 백화되거나 탈색되거나 색깔이 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방지시켜 주는 게 유리막 코팅입니다. 저희가 현재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16개 업체가 있죠.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시공하고 있는 유리막 코팅은 진짜 말 그대로 피막을 만들어 주는 코팅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하고 난 후에 저희 거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코팅 후에 나는 스크래치가 복원이 되고, 그 다음에 경도 9H의 제품. 자, 스크래치 복원되는 영상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이렇게 스크래치 복원이 되는 제품이 저희 거 듀라힐 플러스 제품이에요. 듀라힐 제품, 듀라힐과 듀라힐 플러스. 자, 이 제품은 시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리막 코팅이 경화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요소가 있어요. 경화가 제대로 되려면 필요한 요소. 그 요소가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습기, 그리고 산소, 그 다음에 고온의 열입니다. 열. 자, 열 처리는 조금 이따 할 건데요. 지금 시공할 때 보시면 저희가 약간의 물기를 써요. 그 물을 분사를 하고 그 위에 유리막 코팅이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유리막 코팅이 빨리 경화가 되기 위해서 이 습기를 미리 만들어주고 그 위에 코팅을 발라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제 고온의 열처리, 열처리까지 들어가는데 열처리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유리막 코팅을 속지 않고 제대로 시공 받으시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유리막 코팅 시공하는 제품이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아닌지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하면 좋은 제품은 100%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시공을 하는 곳은 절대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시공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내 차를 시공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 시공하는 샵이 열처리 시설, 고온의 열처리, 이 유리막 코팅을 제대로 경화시킬 수 있는 고온의 열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샵인지 꼭 한번 체크를 하세요. 열처리 시설이 없는 데는요, 유리막 코팅 제품도 좋은 제품이 아닐 확률이 99.9%입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시공하는 사람의 이 마인드예요. 시공하시는 사람이
그냥 대충대충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다가 시공을 하고 열처리까지 해도 제대로 시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시공자의 마인드는 뭐냐면 처음에 시공하기 전부터 전처리, 그 다음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진짜 제대로 코팅을 올리는 매뉴얼대로 올리는지, 그리고 정말 열처리를 확실하게 1시간 반, 2시간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시공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주고 열처리를 잘해도 코팅이 오래갈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 제품, 좋은 제품, 그리고 열처리 시설을 갖춘 곳, 그리고 정말 내 차를 성심성의껏 완벽하게 시공해줄 수 있는 이 마인드를 가진 곳,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하는 곳으로 차를 맡기시면 이 고가의 시공을 하고 나서도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런 시공점은 뭐 전국에 많지 않겠지만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 지점, 전국에 저희 브리지 코리아 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면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 맡기셔도 전혀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자, 지금 시공하고 있는 이 차량 BMW 5시리즈, 지금 2018년도 모델이에요. 19년도? 1년 됐다고 그런 것 같아요. 1년 된 차량인데 출고하고 1년. 자, 이 차량 차주분께서 정말 광발 좋게 좋은 제품을 시공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흰색인데도 이런 광발을 만들어드립니다. 그게 저희 브리지 코리아 유리막 코팅제고요. 이런 광발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품의 그 고형분, 자, 유리막 코팅의 원료는 SI 규소예요. 이 규소가 97.5%의 함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광발, 흰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발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런 광발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흰색임에도 물광같이 촉촉한 이런 광발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열처리가 들어가잖아요. 고온의 열처리를 하면 이 광발이 더 좋아져요. 그거 뭐냐면 열처리를 함으로써 코팅이 경화가 되고 이 코팅층이 만들어질 때 이 코팅이 가진 능력치를 더 한 120%까지 만들어 끌어올리는 게 열처리예요. 고온의 열처리. 그러면 열처리, 지금 시공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열처리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유리막 코팅을 경화시키는 열처리 부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열처리 부스가 따로 저희가 있어요. 브리지 코리아 전국의 모든 지점들 다 열처리 부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고 나서 제대로 경화를 시켜주기 위한 시설이에요. 자, 뭐 쓸데없이 이런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코팅을 경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열처리를 시작을 하고 나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이 지나면 이 차량 표면, 이 도장면 표면의 온도가 약 55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가요. 이제 그 온도가 유지를 한 30분에서 1시간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열이 이렇게 식으면서, 서서히 식으면서 경화가 제대로 되는데, 이 유리막 코팅을 하실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경화를 시켜줄 수 있는 고온의 열처리 시설이 있는지를 체크를 꼭 하시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열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 상온에서 경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현재 지금 11월 달이에요. 이 영하는 좀 안 됐지만은 대략 한 3도, 4도, 5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온도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경화가 되려면 약 15일에서 20일 걸려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유리막 코팅을 맡기고 차량을 출고 받을 때 보통 1박 2일로 작업을 하죠. 자, 1박 2일 만에 경화를 어떻게 시킬까요? 열처리 시설도 없는 곳에서. 그러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고 나서 3개월, 6개월도 안 가서 발수 코팅도 안 나올 뿐더러 처음에 시공했을 때 광발이 좋았죠. 그 광이 유지가 안 됩니다. 결국 코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시공을 받으시려면 꼭 열처리 시설이 있는 곳에서
시공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측면부터 자, 후면 그리고 정면 이렇게 열처리 기구가 총 12개예요. 뭐 열처리 기구는 지점에 따라서 20개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0개가 있는 것도 있고 12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게 그냥 뭐 퍼포먼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열을 하기 위한 거고요.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다쳤을 때 물리치료 받잖아요. 물리치료 받을 때 쓰는 그 전구 있죠. 그거를 갖다가 놓고 열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퍼포먼스예요.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열이 나오는 지금 이거 한 개가 먹는 전기가 약 1kg예요. 지금 12개니까 12kg 정도의 열이 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열처리를 해주는 열처리 기구를 쓰는 데에서 열처리를 하셔야 돼요. 물리치료에 쓰는 그 등을 가지고 빨간색 불만 나오는 그거는 정말로 퍼포먼스예요. 제대로 열이 나오는 열처리 기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약 2시간 정도 열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서서히 식혀놓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탑코트가 한 번 더 올라갑니다. 탑코트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베이스코트를 했는데 베이스코트 위에 탑코트가 올라가게 되면 더 진한 색감 그리고 더 투명한 광택도 그리고 그 탑코트 층이 베이스코트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코팅이 올라가고 저희가 또 한 번의 열처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차주님에게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열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탑코트 하고 나서 완전히 완성된 열처리까지 끝난 상태 완성된 상태를 한번 다시 한번 촬영할게요. 네, 1차 베이스 코트 시공을 하고 열처리하는 과정 보여드렸고 지금 오늘은 다음날 탑코트를 시공하고 열처리까지 끝난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더블 코팅, 저희 듀라힐 코팅은 더블 코팅이고요. 1박 2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코팅이 두 번 들어가고 열처리까지 두 번이 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된 차량 도장면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촬영은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핸드폰 기본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영상을 뭐 편집을 할 때 따로 영상 뭐 더 화사하게 또는 뭐 채도를 높이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촉촉한 도장면을 보여줘요. 저희 그 브리지 코리아의 유리막 코팅 말 그대로 피막이 올라가는 유리 같은 피막이 올라가는 이 코팅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광빨이 이렇게 촉촉한 물광을 유지합니다. 관리를 잘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유리막 코팅의 수명은 결정이 되는데 저희 거 듀라일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를 아무리 안 하셔도 최소 2년 정도 가는 수명을 가지고 있고요. 관리를 더 잘 하신다면 3년 또는 4년까지 지금 만들어진 이 피막이 유지가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세차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세차하고 나서 이 물기 닦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딱 닦았을 때 이 광도가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촉촉한 광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수를 더 유지를 시키고 싶다 하시면 저희 거 탑코트를 중간중간에 시공을 하시든지 아니면 유리막 코팅 관리제 유기질 제품이 아닌 무기질 유기질은 안 돼요. 이 왁스끼 있는 제품은 안 됩니다. 무기질 제품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 더 오래 지속시킬 수가 있어요. 관리제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유리막 코팅의 수명은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깨끗한 도장면에 파리가 자 이렇게 깨끗한 도장면에 물광 이 물광 같은 느낌 자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저희 듀라힐 유리막 코팅이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은 출고하고 1년 된 차량이에요. 자, 1년 동안 쌓였던 묵은 때 클렌징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 작업을 시공한 겁니다.
자,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16군데 지점이 있고요. 자, 원하시는 매장을 선택을 하시려면은 1688-2526 무료 전화예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 통화번호고 이로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지역의 번호를 그 멘트에 따라서 누르시면은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상담, 문의, 예약까지 전부 가능하십니다. 자, 브리지 코리아 고퀄 브리지 TV, 유튜브 고퀄 브리지 TV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한 개 또는 두 개의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진짜 원조 유리막 코팅, 원조 유리막 코팅 피막형의 경도 7H, 9H 제품에 시공을 하는 브리지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